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사 짱조리는 천신만고 끝에 끝내 칭마 간산제고에 도착하였었죠. 네, 그 칭마 간산제고는 마적대 놈들만 3,000명에 그리고 그들 가족들에 또 하인들까지 합하면 수만 명이 살고 있었던 큰 성세였다고 합니다. 성세 안에서는 이 푸르른 강물도 흐르고 있었고 높디 높은 산도 있었으며 이 학들이 푸덕푸덕 날개를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. 또한 이 크나큰 성체 안에는 논밭도 있고 가축도 기르고 있었으며 없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. 외부랑 고립돼도 충분히 자기절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고 하는데요. 그리고 곳곳에는 용사들이 칼질을 연습하는 곳과 사격을 연습하는 곳 등등 훈련장도 있었고요. 또한 어린애들이 이 한 무리 막 모여다니면서 깨알깨알거리고 있는 그 규모는 완전 한 개 작은 도시와 맞먹었다고 합니다. 외부의 간섭을 단 1도 안 받을 수 있는 독립적인 왕국이었었죠. 이어서 제일 처음 짱조린이 눈에 들어온 건 바로 이 짱징회이었다고 합니다. 짱징회는 그 당시 탕알후의 오른팔이었었는데요. 이놈이 중국 역사에서 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합니다. 비록 지금은 탕알후의 수하에서 중층 간부 역할을 하지만 이놈의 능력은 그 탕알후와 거의 맞먹었거든요. 탕알후는 이 전장에서 앞뒤를 안 가리고 막 날아다닐 수 있는 천색 마적대 놈이었다면 이 짱징회는 글자도 읽을 수 있는 박식한 놈이었다고 합니다. 그 시기에는 워낙에 문맹이 많았으니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건 아주 대단하였을 때였다고 하는데요. 탕알후는 나중에 짱조린을 위하여 이 크고 작은 전장에서 막대한 공로를 세우며 전신이라고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. 하지만 이 짱징회는 그에 비하면 완전 다른 스타일인데요. 이놈은 천리 밖에서 그 모든 전략을 잘 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전략가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한 짱징회는 탕알후의 수하에서는 빛을 못 봤지만 나중에 짱조린이 수하로 들어간 뒤에는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. 짱조린은 나중에 동북왕이 되면서 이 총 11명이 의형제를 맺게 된답니다. 그 중에는 탕알후와 짱징회가 나란히 같은 등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로 출중한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죠. 하지만 말입니다. 짱징회 이놈 면상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? 왠지 TV에서 나오는 나라를 팔아먹을 을사오적 매국놈처럼 생기지 않았나요? 1928년 6월 4일 그 시기 짱조리는 이미 청나라 정부를 대표하는 대원수로 되어 있었는데요. 이 시기에 중국에는 이미 황제가 폐위되었었고 대원수가 모든 권력을 손에 꽉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. 만약에 일본이 이 중국을 통제하려면 제일 먼저 이 대원수부터 자신들이 말을 듣게 해야 하는데요. 하지만 짱조린이 누굽니까?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우여곡절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평생 동안 일본 놈들과 싸워왔던 그를 보고 일본 놈들한테 수군이라고요? 말도 안 되겠죠. 짱조린이 막강한 군사력과 그의 강인한 태도는 일본 놈들한테는 항상 눈에 든 가시였다고 하는데요. 하여 이날에 황구툰이라는 곳에 폭파약을 매장해 놓고는 짱조린이 전용 기차가 이곳을 지날 때 팡 하고 폭파시킨 거였다고 합니다. 이 한방이 폭파로 짱조린은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러자 말입니다. 짱징회 이놈은 드디어 자신이 더러운 진면모를 내놓게 되는데요. 짱징회 이놈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뜸 일본 놈들이 수하로 들어간 거였답니다. 그 자신을 이제껏 이끌어준 짱조린이 금방 놈들한테 죽었는데 말입니다. 뿐만 아니라 이미 폐위시킨 중국이 청나라 황제 부위를 옹호하면서 이 중국이 동북에다가 대만주국을 세우게 되는데요. 이미 폐지된 봉건제도를 다시 세우려는 수작이었죠. 그리고 짱징회는 이 위만주국 괴뢰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로 되었다고 합니다. 그때의 국무총리는 넘버원이었다고 하는데요. 이렇게 교활한 놈이 바로 이 짱징회인데 아직은 탕알후라는 마적이 오른팔로 있었을 때였답니다. 사실 짱징회는 전에 탕알후의 곁을 따라다니면서 짱조린과는 잘 아는 사이였었죠. 자, 인슝 추소년이라고 영웅은 소년부터 시작한다 라는 이 말은 진짜 짱조린 너를 두고 한 마디 같다야. 얘기해라 아우야. 요번에 우리 칭마간 산제고로는 무슨 볼일이 있어 왔니? 에? 혹시 뭐 우리네 가입하려고?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돈을 줄까?
네, 그 당시 탕하후는 또 타지로 강도질을 하러 떠난 뒤였으니 짱징회가 이쪽의 일을 모두 다 도맡았을 때였다고 합니다. 에? 아니요. 그런 게 아니고 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감옥에서 푹 썩었거든요. 그러다가 제가 그 안에서 한 사람을 봤거든요. 하지만 이때 뭐? 잠깐만. 너가 감옥에 들어갔었다고? 대체 뭔 일로? 짱징회는 짱조린이 말을 끊으면서 그가 감옥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는데요. 예? 그러다 짱조린은 아, 네, 그 일은 청다황이라는 마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사실을 쭉 다 털어놓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짱징회는 채상을 땅 하고 치면서 발떠덕 일어나는데요. 뭐? 청다황이란 그놈아 대가리가 몇 개라니? 어? 감히 우리 아우를 건드려? 야들아, 우리 마적대를 집합시켜라. 당장에서 그놈 찾아가서 갈기갈기 찢어 놓자구나. 예? 그러자 짱조린 아닙니다. 제가 그 일로 찾아온 게 아니고 사실 다른 일 때문에 온 겁니다 라고 합니다. 네, 그 짱징회 역시 탕할 후의 마적대답게 성격이 불같았었는데요. 이 짱조리는 겨우 짱징회 이놈을 진정시키고 정초이팅이 얘기를 쭉 하게 되었답니다. 뭐? 제7행동대장 정초이팅 형님이 지금 감옥에 잡혀있다고? 아, 글쎄 왠지 요즘에 안 보이더라니. 알았다, 그 일은 내가 직접 밖에 사람한테 연락해서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. 근데 자, 우리 짱조리니 또 우리 칭막 한산질 거울을 위하여 큰 건 해줬구나야. 자, 우리 주인장 어르신을 뵈러 바로 가자야. 아마 너한테 이 큰 상을 내릴 것이야. 네, 하지만 짱조리는 아니요, 저 이번에는 그냥 서신을 전하느라고 온 겁니다. 저 집에 또 해결돼야 되는 일이 많아서 빨리 가봐야 되는데. 그러자 짱징회는 또 발끈합니다. 어이, 짱조린 너 이놈, 탕알후 형님이 없다고, 에? 나 이 짱징회는 멘트를 알주겠다 이거니. 나중에 탕알후 형님이 널 그냥 보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겠니? 어? 그때 가서 나를 혼나라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. 야들아, 오늘 술상을 거하게 준비해라. 연애다! 그러자 짱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남을 수밖에는 없었다고 하는데요. 그날 밤 술상에는 또 돼지고기, 소고기, 심지어 당나귀 고기들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한상 척 차려왔다고 합니다. 야들아, 오늘 마시고 죽자. 자, 쭉쭉 마셔라. 그러자 짱조리는 또 제일 약점이 술에 관라되게 되는데요. 이어 짱조리는 술기운이 올라오자 또 그 청다황 그놈이 이 머리에 떠오르면서 욱해놨다고 합니다. 짱징회 형님, 저 아우로서 이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? 에? 그러자 이 짱징회는 당연하지, 부탁 같은 거는 100개도 해도 된다. 말만 해라 뭐야. 짱징회 이놈도 이 술이 별로 안 센지 말할 때마다 침이 탁탁 튕기면서 맛이 갔다고 하는데요. 그 나를 권총 한 자루만 빌려주어 싸네 대장들어서 당한 만큼 되돌려 줘야 되는 게 아니겠어. 그 청다황은 그릇이 별로 안 크니 내 혼자라도 해칠 수 있어 라고 하는데요. 그러자 짱징회는 혀를 끌끌 찼답니다. 그래, 자, 우리 동생 진짜 싸네라니까 멋있다야. 자, 이거 내 권총이다. 너 둬라. 짱징회는 다짜고짜 자신이 옆구리에 권총을 확 빼서는 앞에 척 내놓는데요. 그러자 그걸 받아든 짱조리는 와, 이거는 이거 완전 새 걸로 돼 보이는 미국산 리볼버 권총이었다고 합니다. 시꺼먼 총 아가리는 이 길고 멋지게 쭉 뻗어 있었고 총잡이는 상아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. 그 기름칠을 잘 해놔서 아주 번뜩번뜩 빛이 났다고 합니다. 때는 청나라 말기인 1900년입니다. 그 시기에 이러한 권총은 웬만한 관아에서도 구경하기가 힘든 거라고 했었는데요. 이러한 권총은 그 짱징회한테도 보물이겠는데 그냥 이렇게 내놓다뇨. 이 짱조리는 짱징회 형님, 저 청다황이나 누마를 이 혼내주고 금방 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데요. 그러자 아니다 이 총은 이제 성씨가 짱가다. 야들아, 그 이 리볼버 권총 탄약을 한 세 상자를 갖고 와라. 예? 세 상자요? 짱조리는 멍해졌답니다. 세 상자라면 탄약 1500발이 들어있겠는데 무엇으로 그걸 옮기겠습니까? 아닙니다 형님, 탄약은 그냥 100발이면 충분합니다요. 그러자 짱징회는 어? 그냥 100발이면 된다고? 오케이. 근데 너 이 총을 다룰 줄은 아니? 네, 짱조린이 이제껏 총을 처음 만져보는 건데 어떻게 다룰 줄을 다 알겠습니까? 에, 그럼 안 되지. 사격 그거 쉬운 거 아니다야. 그러면 너 어쩔 수 없이 여기 며칠 동안 더 묶어 가야겠는데? 내 비록 탕알후 형님처럼 엄청난 사격수는 아니지만 너 같은 초보를 배워주는 거는 충분히 된다. 내일부터 내가 너한테 사격을 배워주마.
그러자 짱조리는 고맙습니다 형님 라고 인사를 올렸답니다. 그 뒤 일주일 동안 짱조리는 이 짱진호이한테서 사격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. 짱조리는 밤에 지쳐서 자는 시간만 빼곤 그냥 총사격에 흠뻑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. 워낙에 남자들은 다들 권총사격이란 돈을 내고서라도 환장하죠. 하지만 짱조리는 머리가 워낙에 비상한 놈이었던지라 이 곧바로 잘해냈다고 하는데요. 뭐 100발 100중은 안 되어도 10발을 쏘게 되면 그 중에 4발 정도는 맞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사격만 훈련한 게 아니고 또 총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고치고 뭐 그런 것도 다 배우게 되었다는데요. 그렇게 낮에는 이 짱진호이한테서 사격에 관해 배우고 또 밤에는 맨날 술상을 차려서 퍼마셔 대자 이 짱조린과 짱진호이는 또 끈끈하게 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즐길 수만은 없겠죠. 그 정다황 죽일 놈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서 오래 끌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. 짱조리는 결국 그 강도질을 하러 나간 탕알후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먼저 떠나게 되었다는데요. 이어 바깥에 나온 짱조리는 이 옆구리에 든든한 게 척 채워지자 어깨가 으쓱해나고 이 대가리도 빳빳이 쳐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제 무서울 게 없겠다 이거였겠죠. 하지만 그래도 위험 부담은 더 커져갔는데요. 만약에 총을 소지한 채로 관아에 잡히게 되면 뭐라고 변명하죠? 무조건 마정놈이라고 오해받을 테니 말입니다. 그렇게 부랴부랴 집에 돌아온 짱조리는 또한 한시라도 푹 쉬지는 못하였다고 합니다. 네, 뭘 하냐면 이 술상을 차리느라고 급급히 다녔다고 하는데요. 돼지 귀로 만든 볶음 요리를 이 몇 근을 척 사들고는 또 볶음 땅콩들을 준비하니 다 되었는데요. 그 시기에 서민들이 술상은 이 정도여도 충분했었죠. 짱조린이 이 술상에 초대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싱리팅과 왕다파였는데요. 그 전 재산을 털어서 자신을 감옥에서 빼내 두 분한테 인사를 제대로 하려는 거죠. 자, 두 분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. 만약 두 분이 없었다면 저 아직도 저 감옥에서 썩고 있었겠죠. 자, 그렇다는 의미에서 제가 먼저 한 사발 들이키겠습니다. 네, 짱조리는 이제 술상에서 너무나도 단련이 많이 되어서 술주량이 조금씩 늘기 시작하는데요. 이어 싱리팅과 왕다파도 자신이 술 사발을 꿀꺼덕 들이켰다고 합니다. 싱리팅 형님, 제가 성질이 더러워서 저번에 형님을 두들겨 패놨는데 하지만 형님은 저를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구해주셨네요. 아이고, 부끄럽습니다 형님. 에? 그러자 싱리팅은 손을 막 젓는데요. 아우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.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다 그 나의 알량한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겠니. 그냥 내가 미안할 뿐이다 라고 합니다. 이어서 짱조린과 싱리팅은 둘이서 고량주 한 사발을 짠 하고는 벌컥벌컥 들이켰답니다. 그러면 이 싸네들이 세계에서 지난 일을 이제 싹 씻어버리는 거죠. 그리고 왕다파 형님, 이 알지도 못하는 아우를 위해서 전 재산을 툴툴 털어서 내놓다며 저 다시 한번 인사를 올리겠습니다. 짱조리는 의자에서 발커덕 일어서더니 왕다파한테 한쪽 무릎을 털썩 꿇는데요. 그러자 왕다파는 아이다 아우야. 그 재산이야 그건 뭐 죽은 거지만 그걸로서 아우를 구하게 되니 이보다도 더 값진 게 어디 있겠니. 됐다, 이제는 그 생각을 이제 안 해도 된다. 하지만 짱조리는 아닙니다. 만약 왕다파 형님이 이 아우를 믿으신다면 저랑 가족으로 되어주십시오. 혹시 저희 누이 어떻습니까? 저도 이미 누이랑 물어봤는데 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너 누이를 그랬니? 순간 왕다파의 얼굴에는 한바꼭 웃음이 그냥 활짝 피는데요. 그 천하의 미인이 너희 누이라면 나야 정말로 고맙지. 대신 아우야, 내 너희 누이를 제대로 아끼면서 살아갈게. 내 평생 동안 너희 누이 하나만 데리고 살 것이며 다른 첩이나 후실은 아주 절대로 생각도 안 할게. 네, 지금 이러한 얘기를 들으시면 당연한 일 같아 보이지만 그 시기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. 돈이 없는 평범한 서민들도 와이프를 두세 명씩 데리고 살던 일부 다처제에서 이러한 남자는 없었거든요. 뿐만 아니라 나중에 큰 재벌이 된 왕다파가 그냥 한 명의 와이프라뇨. 네, 하지만 왕다파는 정말로 평생 동안 그 짱조린이 누이와만 오손도손하고 깨알이 쏟아지게 살았다고 합니다. 이어서 짱조린은 술 사발을 땅바닥에다 쨔그랑 하고 맺히는데요. 형님, 매부, 싸네 대장부로 태어나서 이 당하고도 되돌려주지 못하면 그게 쫄부지 뭡니까? 우리 정다황 그놈을 잡으러 갑시다!
그러자 싱리팀과 왕다화는 너무나도 놀라서 술에 취할 뻔했다는데요. 저 정다황을 잡는다고 어떻게? 놈은 이 집에 보디가드들만 해도 수두룩한데? 그러자 짱조리는 옆구리에서 리볼버 권총을 확 빼서는 주상에 쾅 하고 놓았답니다. 이건 뭐라냐? 이러한 착하게만 살아온 놈들이 언제 리볼버 권총을 다 구경이나 해봤겠나요? 하지만 둘 다 찔 얼어서 이 손을 갖다 대지도 못하는데요. 형님! 그리고 매부! 이것만 있으면 정다황 그놈마를 해치우는 건 일도 아닙니다. 자 그래! 어떻습니까? 그러자 싱리팀과 왕다화는 얼굴 색이 창백해지며 서로 눈치를 슬슬 보면서 찍소리도 못하겠다고 합니다. 사실 이 두 명은 마음씨는 엄청나게 고운 두 분이지만 하지만 이런 총대를 메는 일과는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요. 그러면 짱조리는 이 두 오합지졸을 데리고 정다황 그 죽여버릴 놈을 해치울 수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再见